기시다 총리가 모레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숙원이었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대해 동의해 준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0년 이상 사도광산 등재를 준비했던 일본은 문재인 정부 시절엔 강한 반대에 직면했지만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큰 어려움 없이 등재에 성공했습니다. 본반 한국を含む全ての인국から文化遺産としての素晴らしい価値が評価をされコンセンサスという形で登録が決定したことは大変喜ばし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또 국제 분쟁 지역에서 한일 양국이 자국민을 대피시킬 때 서로 항공기와 버스 등 교통수단을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전망입니다.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지난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발발 시 우리 군이 수송기로 일본인 45명의 대피를 도와주는 등 이미 전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교도통신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을 위해 한국 공항에서 사전 입국 심사를 받는 방안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자국 공항이 혼잡을 겪자 대만을 비롯해 다른 나라와도 사전 입국 심사를 검토 중입니다. 사전 입국 심사가 도입되면 일본 입국 심사관이 우리 공항에 파견돼 신원을 확인하고 일본 도착 후엔 간단한 수속만 거치게 됩니다. 퇴임 여행이냐, 예산 낭비 아니냐, 방안을 앞두고 뜻밖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면서 기시다 총리로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조선인 동원의 강제성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해외 매체에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7일 외부 필진 기고 형태로 실린 한국의 지지 아래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일본의 사도광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일 양국은 세계유산의 외교적, 역사적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해 사도광산의 어두운 면을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 입장에서 사도광산은 일본의 전통적 정부와 문화, 사회의 마지막 시대였던 과거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이라면서도 당시 이 광산은 조선인의 강제 노동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그 수가 1,5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짚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약속한 조선인 노동자 상설 전시관이 한국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며 전시관이 걸어서 이동하기에 너무 멀고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 없이 법과 규정에 따라 조선인이 일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은 아베 이후 기시다 내각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역사를 합리화하고 아름다운 일본을 선전하는 수정주의적 민족주의 신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역시 그 일환이라는 겁니다. 필자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완벽한 공범이라며 윤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근대화와 계몽의 원천으로 정당화하고 일본의 식민지 잔혹행위와 엘리트들의 협력을 미화하는 한국의 뉴라이트 운동에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미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유산을 말살시키고 식민지 협력자들의 열렬한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행정부를 채웠다며 이는 오늘날 한국의 보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한국 엘리트들의 친일 부역과 광복 이후 이들이 정부를 장악한 연대기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필자는 글을 맺으면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일본은 환호하고 있지만 한국 국민들은 상처를 입고 있다며 우리가 좋은 것을 기억하려면 나쁜 것도 기억해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한국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설치한 전시관. 번역 없이 일본어 원문으로 게시된 문서들이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해석해 봤더니 한국인은 특유의 불결한 악습이 있다. 본성이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이런 식으로 끌려와 강제 노역에 처해졌던 조선인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문구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다른 전시물 사이에 슬그머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전시물은 한일 정부 간 협의를 거친 것, 즉 우리 정부가 허락한 것들입니다.
노동의 강제성을 적시하라는 요구는 묵살당한 우리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비하와 조롱은 전시해도 된다고 합의해준 셈입니다. 일본의 현지 시의원조차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実際はここに載せるべき書類は私は他にあると思っています。契約終わりましたか帰りますという自由がなかった。それは奴隷状態と同じということです。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해당 구절이 당시 조선인들의 가혹한 환경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전시 관련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 안내판의 재질을 더 좋은 걸로 바꾸느냐 마느냐를 협의하는 것일 뿐 정작 문제 있는 전시물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건 앞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합판에다 붙여놓은 거고요. 그 두꺼운 재질로 그 재질을 교체한다는 거지 이 내용을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다음 주 사도광산 전시물을 방문자가 더 많은 인근 시설로 옮기도록 요구할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데다 이번에도 문제의 전시 내용에 대한 논의는 꺼내지도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